브랜드가 거실을 환하게. 아 잠깐만. 안녕. 하루에 자유가 주어진다면 시간표를 한번. 알겠습니다. 민현의 생활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융하우스가 굉장히 저에게 알맞은 너무 좋은 공간이 될 것 같고 12시간밖에 없으니까 조금 시간 아껴 써야겠다. 일단은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을 잘 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겠습니다. 잠이 부족하면 그 놀 때도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지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숙면. 이제 그리고 일어났으면 밥 먹어야죠. 원래 잘 때도 소화가 되니까. 됐습니다. 일단 저는 평소에 집돌이어서 이번에도 융하우스에서 힐링할 수 있는 일들로 하루를 꾸며봤는데요. 일단 한 3시간은 자요. 자고 일어나서 배고프니까 백호 렌이 만들어주는 요리를 먹을 거예요. 세 번째니까 잘 만들겠죠? 그리고 나서 제가 게임을 잘 안 하는데 유일하게 하는 게임 축구 게임이거든요. 멤버들이랑 축구 게임을 토너먼트를 해서 승자를 가를 겁니다. 또 게임을 하면 에너지를 쓰니까 배고프죠? 그러면 요리를 가장 잘하는 아론 형한테 간식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간식을 먹을 거예요. 뭐 프렌치 토스트 같은 거 좋아합니다. 빵. 그리고 나서 또 빠질 수 없는 운동을 다 같이 여기서 운동 기구는 없지만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근력을 키울 겁니다. 이제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면 바베큐 파티를 할 거예요. 뭐 야외 공간이 없다고 하면 후라이팬에다 구워 먹으면 되니까요. 다 같이 맛있는 고기를 먹고 최신 영화를 다 같이 모여서 볼 거예요. 저는 평소에 로맨틱 코미디 좋아하거든요. 융하우스에선 멤버들이랑 같이 액션 영화 보고 싶네요. 보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요.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샤워를 딱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집돌이의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이런 집돌이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꼭 필요한 것들을 몇 개 준비했는데 수면 안대랑 세안 밴드랑 런드립백을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이건 레트로 글라스고요. 바로 이게 집순이 러브들을 위한 선물입니다. 받아주세요.